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. 뉴스7의 김명우입니다. 만취한 운전자의 승용차가 어린이 4명을 덮쳤다는 소식 어제 전해드렸습니다. 끝내 9살 난 어린이 한 명이 하늘나라로 떠났습니다. 사고 현장은 다른 곳도 아닌 어린이 보호 구역이었고 음주 차량이 사고를 낸 인도에는 방호 울타리도 없었습니다. 영문도 모른 채 참변을 당한 어린이를 슬퍼하며 시민들은 국가꽃을 놓고 있습니다. 먼저 박건우 기자가 보도합니다. 음주운전 사고 현장에 국화꽃 여러 송이와 편지가 놓여 있습니다. 9살의 어린 나이에 세상을 떠난 초등학생 A 양을 추모하는 겁니다. 안타까운 피해자가 저가 될 수도 있고 저의 주변 사람들도 될 수 있으니까. 사고 현장에 떨어져 있는 장난감은 가슴을 더욱 아프게 합니다. 초등학생이면 이걸 다 키웠지 않습니까? 그런 사고가 나니까 안타깝죠. 어제 오후 2시 20분쯤 대전의 한 교차로에서 66살 B씨가 차량을 몰다 인도를 걸어가던 A양 등 4명을 한꺼번에 들이받았습니다. 3명은 경상에 그쳤지만 A양은 머리 등을 크게 다쳐 대학병원에서 치료를 받다 오늘 새벽 1시쯤 끝내 숨졌습니다. 사고가 난 현장은 인근 초등학교와 불과 50여 미터밖에 떨어지지 않는 어린이 보호구역이었습니다. 믿을 수 없는 사고에 유가족들은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. 네, 긍정적이고 되게 없어서 안 될 존재였죠. 부모님이 지금 힘난하시고 힘드셔가지고. 유가족들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비슷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강력히 처벌해야 한다고도 촉구했습니다. 경찰은 B씨가 면허 취소 수준의 음주운전을 한 것을 확인하고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어린이 보호구역 치사 등의 혐의로 오늘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. TV조선 박건우입니다.